한육한 끌림없칙 강민웅 선생님입니다. 자, 2019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원 총평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예,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느낀 사람도 좀 있었을 텐데 결과가 좀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의미와 평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항 구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문항 구성 6545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예, 여섯, 다섯, 넷, 다섯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1단원에서 여섯 문제로 가장 문제 출제 수가 많습니다. 1단원 뉴턴역학이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4단원 부분은 다섯 문제로 뭐 비슷하게 출제는 됐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4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킬러 파트가 바로 이 부분이죠. 킬러 문제들이 이쪽에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렇죠? 물론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기 한 문제, 뉴턴역학 한 문제가 보시다시피 최고 오답은 바로 18번 뉴턴역학을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3월의 특징이 아니라 1년간의 특징이 될 것이에요. 1년 내내 뉴턴역학이 가장 많이 틀린 1등!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로 갈수록 점점 뉴턴역학 학습 시간이 많아지죠. 문제풀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뉴턴역학을 공부를 했는데도 잘 안 풀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다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뭐 공부 좀 했다고 해서 다 맞으면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쪽 뉴턴역학에서 초반 개념학습 단계잖아 지금. 대부분 개념 공부하고 있는 때지 않습니까? 재수생들도 마찬가지고. 뉴턴역학 잘 안 풀린다고 여러분들이 물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정말 바보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6545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예, 개정 후에는 거의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2, 3단원은 조금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여기서도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예상컷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3월은 잘 못 봐요. 특히 예상컷은 지금 재수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재학생만 가지고 등급컷이 산출이 되거든요. 재학생, 고3. 전체 인원의 거의 4분의 1, 4분의 25%가 재수생인데 그 25%가 없는 나머지 고3 학생들로만 예상이 되고 있는 등급컷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컷이 난이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1컷 42점이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이 1컷 42예요.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 다 마찬가지죠. 42점 1컷. 오, 엄청 어려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수능에서는 3월달은 재학생들만 보죠. 그리고 아직 학생들이 개념 공부도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능 개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고3 재수생들도 작년에 했으면 다시 한번 좀 개념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까먹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등급컷이니까 항상 이렇게 나와요. 매년 이렇습니다. 예, 약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등급컷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난이도에 비해서 너무 낮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좀 반성에 좀 시간을 좀 갖기 바래요. 물론 반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방학 동안에 개념 공부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가 수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수능 공부하는 거는 이게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력 향상이 될 것이다. 알겠죠?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니네가 가장 많이 틀린 문제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내는가. 그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네가 등급컷에 뭐, 와! 나 1점 모자란 41점이야. 나 거의 1등급 가까이 갔어. 그래도 뭐 괜찮네. 또는 아, 내가 하나만 더 맞았어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지 좀 마세요.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 지금 한 개, 두 개 이런 거는 수능으로 가면 하나, 두 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9월, 10월 달로 가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1점, 2점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막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거 판단하고 있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의 점수는 내가 볼 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보면 땡큐인 거야. 예, 지금 점수에 여러분들이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 필요 없어. 지금 점수 필요 없다고. 3월 점수, 수능 점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9개월 동안이네. 공부 하나도 안 할 거야? 지금 점수가 수능 점수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많이 바뀝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3월 점수가 과연 수능 점수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표현인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여러분들의 결과는 바뀔 거예요. 자, 최고 오답 1위는 뉴턴 역학. 예. 뭐 운 좋게도 저희 그 중난도 모의고사하고 유사 문제들이 1회 2회를 잘 분석한 사람들은 중난도 모의고사 시즌 1 예,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돌림 문제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풀기가 좀 어려웠을지 않았을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앞부분에 시간이 남았어야 되는데 3월의 특성상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럼 이제 20번 문제는 풀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30% 정도로 나왔는데요. 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예, 돌림은 사실 시간이 부족하면 못 풀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미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해설 강의할 때는 미지수가 많더라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력학. 연력학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3월의 특성이야. 3월달이 연력학 많이 틉니다. 많이 틀려요. 왜? 4단원 끝에 있잖아. 공부를 안 했어. 심지어 고2 때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기말고사에 연력학 안 들어간 사람 들어봐. 어마어마하죠. 지금 전국의 선생님들이 연력학을 안 하고 3학년 올라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연력학은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몰라서 못 푸는 거야. 다 공부하면 되게 쉬웠어. 연력학은 이 두 개가 어려운 거야. 지금 이 두 개 빼놓고는 그냥 별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연력학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 송전도 마찬가지. 4단원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에 있기 때문에 개념이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로 들어가긴 조금 애매했는데 이번엔 들어갔다. 이 두 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지? 자, 의미와 평가. 자, 3월 모의고사 좀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뭐 점수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그런 거에 판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후처리.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이 모의고사를 활용할 것인가. 이건 제가 많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모의고사들은 지금은 잘 안 풀렸던 것들을 선별을 해. 중요 문항을 선별하라고.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문제들을 선별해. 선별해서 나중에 보완하시면 돼. 선별 보완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 이거야. 선별을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 지금 보완을 다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3월 끝난 다음에 전 과목에 대해서 내가 오더노트를 다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어, 오더노트를 다? 에? 10개 이내로 틀린 사람 들어봐, 전 과목에서. 이런 사람들은 당일날 보완이 돼요. 당일날. 10개잖아. 그렇죠? 예, 축하한다, 얘들아. 근데 대다수의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대다수의 사람들은 10개 이하는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예, 50개쯤 틀린 사람 들어봐. 이런 사람도 있긴 있단 말이죠. 꽤 많이 틀린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전체적인 보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당일날은 물론 쉬는 게 중요해. 쉬어. 쉬는 게 중요해. 진짜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교시쯤 가니까 기진맥진. 막 지쳐있죠. 이렇게. 한국사 옛날에 없었는데 한국사까지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은 쉬는 게 좋은데 쉬기 전에 하나만 해. 당일날 할 수 있는 게 당일날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못하는 게 있는데 당일날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체크하는 건 할 수 있어.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풀어도 돼. 왜냐면 시험 보면서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푼 문제 그런 것도 체크해놔. 체크는 해. 다 체크해가지고 딱 모아놓고 쉬어. 응? 어딘가 파일집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딱 꼽아놓은 다음에 끝. 그리고 시간 날 때 거기 펼쳐가지고 안 되는 것들 보완하시면 돼. 그게 내일이든 모레든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알겠지? 그것만 좀 해주면 안 될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3, 4, 5월 없고 6월, 7월, 8월 없고 9, 10 이렇게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예, 전국연합 학력평가하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6번 아닙니까? 6번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수능을 진짜 학교에서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꼼꼼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6번의 연습밖에 없단 말이죠. 그 6번의 모의고사 당일날 와가지고 딱 6번 쭉 체크해가지고 파일집에 꼽아놓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걸 해주세요. 한 달 후에 하려고 하면 다 다시 풀어봐요. 지금 내가 아는 건 나중에도 알아. 거의 90% 이상 알아. 10% 모르는 게 까먹은 게 있으면 어떡하죠? 그건 모의고사에서 나중에 공부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효율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야. 모의고사 끝난 날 또는 다음 날, 여기 다음 날까지 선별 좀 해. 이게 어려워? 여섯 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 재수생들은 좀 많이 할수 있어. 학교도 안 가잖아. 학원 가지만 학원에서 자수생이 많잖아. 재수생들은 사설 모의고사까지 해. 필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사설 모의고사 뭐한 10번 이내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재학생들은 여섯 번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할수 있겠어? 해. 한 다음에 6평 전에 다시 한번 풀어. 박스 된 것만, 체크한 것만. 9평 전에 다시 한번 풀고. 아는 것들 지워버리고. 수능 전에 다시 한번 풀어. 지운 거 빼고. 됐지? 그것만 해줘. 안 되는 것들은 계속 끝까지 가지고 와, 그냥. 끝까지 가져. 9평 이후에는 자르든 여러분들이 뭐 따로 노트를 만들든 그때는 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아만나. 알겠죠? 시시때때로 푼 다음에 알게 되면 지워버려. X. 답이 적혀 있어도 답이 맞는지 확인해서 알겠다. X. 모르겠다. 다시 풀어.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 지금 재수생도 안 들어와 있죠? 여러분 개념학습도 안돼 있지? 킬러 대비도 전혀 안돼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이거 봐봐. 이런 상황에서 시험 봐놓고 무슨 점수의 의미가 있겠어. 수능이라고 하면 48에서 50점이 1컷이야. 거의 확정적으로 내가 볼때 만점이야. 만점. 만점만 1등급. 이게 수능에서 이 시험지대로 나왔다라고 하면 48에서 50점이니까 그때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 이런 것들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3월달이지 않습니까? 개념학습에 충실해 지금. 알겠죠? 6평까지는 개념과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모의고사 막한해두해더 푸는 거는 사실은 수능을 위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어. 지금은 전반기에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괜히 막 모의고사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개념이 안돼 있는 게 어딘가. 혹시 내가 작년에 공부를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올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지금 질문 게시판에도 가끔씩 그런 얘기 온다고. 작년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풀이부터 하겠다. 제발 그러지 마, 지금. 그건 마치 그 평창올림픽에서 말이야. 그 봤어, 그거? 그 메스 스타트 봤어? 메스 스타트 볼때 이승훈이 금메달 땄잖아, 우리나라에. 그쵸? 얘 처음부터 미친 듯이 뛰디? 미친 듯이 막 날아가디? 아니잖아. 심지어 결승전과 준결승전에 내서 전략도 달랐잖아, 그지? 맞잖아요. 봤지? 응? 결승전에서 하는 거 봐봐. 결승전. 초반에 막 미친 듯이 치고 나가던가요? 한 번이라도 막 1등으로 나가려고 하던가요?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초반부터 막 그런 짓을 한다고. 야! 막 뛰다가. 아, 많진 않아. 어느 정도 알거든요, 다. 전략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한 애들도 아니야. 잘한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제발 그러시면 안 돼. 문제풀이는 기출에 집중하시면 돼, 기출. 기출 문제풀이는 내가 볼때 문제풀이가 아니고 개념이야, 개념.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가지고 개념학습할 때 활용한다. 활용하는 거야. 알겠죠? 이 기출 문제들은.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이두 개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후반부에 가서 몰아서 문제풀이에 예상 문제풀이는 하반기로 다 몰란 말이죠. 알겠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지만 분명히 끝나고 해야 될게 있는 거야. 그걸 안 하는 자들, 안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패끼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올해 그 입시의 결과는 말이야 여러분들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있잖아. 그렇죠?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해설 강의에서 1번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